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은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어제 바람이 강풍이 많이 불었다고 들었는데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런다 했는데 여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막 비상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 참 일이 많죠. 세상 사는 것이 따뜻한 햇살만 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봄바람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봄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자고 있는 꽃들을 깨우고 자연을 깨우는 바람이라고도 하네요. 제가 오늘은 소름이 좀 길었네요. 요 지아로즈라는 아이입니다. 꽃이 참 사랑스럽죠. 아주 작은 삽목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꽃을 이렇게 올려주고 또 밑에 또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정말 몸을 아직 더 키워야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더 배우고 또 체력 단련도 하고 준비 기간인데 벌써 이렇게 꽃이 피어버리면 좀 곤란하죠. 요런 아이들. 이런 포트도 10cm도 안 되는 이런 연질분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넓은 분으로 여기 조금 깊이도 있고 많은 빈분에다가 검목산업사 분갈이 흙입니다. 이거 굉장히 플라이트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제가 주저리 주저리 오늘 제가 길지 않는 다육이에 아니 제라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분갈이 하면서 나눠볼게요. 유박비료 밑에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닿진 않고요. 어차피 연탄갈이 형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똑똑 올려서 뿌리가 이렇게 많이 갔죠. 조금만 넣어줄게요. 직접적으로 이게 거름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보다 한 단계 흙을 건너서 뿌리에 흡수되는 것이 천천히 흡수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새 흙을 채워줄게요. 좀 집 비울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작은 분들은 조금 틈틈이 조금 큰 분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조금 물 관리가 문제잖아요. 제 집을 비우면 특히나. 그래서 지금 준비하면서 오늘 이 아이 얘기, 제라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런 작은 삽목이들이 자라면서 꽃대를 올려주면 정말 체력을 비축해야 될 청소년기에 공부를 해야 될 청소년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준비해야 될 단계인데 너무 꽃이 예쁘고 사랑스럽긴 해요. 이 꽃이 완전히 이제 성체가 되었을 때 꽃과 이게 어린 삽목이들이 피우는 꽃은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그만큼 영향이 이 꽃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화분에다가 또 여름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조금 체력 비축도 할 겸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얘가 거의 다 피었습니다. 요거 장미처럼 사랑스럽게 피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며칠만 보고 한번 잘라 주겠습니다. 체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예요. 몸이 더 크고 입장이 더 크면 그만큼 큰 꽃볼, 예쁜 꽃볼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와, 바람 소리 아주 상당합니다. 이 스칼렛 램블러라는 아이도 꽃 좀 보시겠어요? 이 삽목이 상태에서 꽃이 이렇게 작게 나왔어요. 꽃은 굉장히 예뻐요. 정말 작은 장미꽃처럼 예쁜데요. 꽃대도 작고 왜소하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이 아이는 떼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꽃볼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는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필요없는 잎들도 조금 따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따주겠습니다. 반면에 이 넝쿨성인 아이비 제라늄은 그냥 그대로 자라도록 어차피 흘러내릴
내리면서 자라는 아이들이라 그냥 자라는 대로 지금 현재로는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꽃대도 많이 달렸어요. 애들이 참잘 크는 것 같아요. 이 멀티볼룸 카풀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쌍둥이로 도깨비 뿔처럼 이렇게 꽃볼을 올려줬는데요. 몸이 그다지 완전히 성체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얘는 청소년기는 조금 지나서 청년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도 꽃이 완전히 시들기 전에 꽃 피고 나면 절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꽃대를 정리해 주는 것이 얘들을 체력 비축에 좋을 것 같죠. 요 밑에 보면 또 꽃대가 올라와요. 지금은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 정도면 제가 크게 키우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창틀 위에서 지금 해바라기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정도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도 환영할 만한 상태고요. 또 꽃이 입장만 크고 꽃이 안 자란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아린 입장도 좀 떼주고 또 햇살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꽃 피우는 데 있어서. 입장이 굉장히 크죠. 다른 일반적인 삽목이 상태에서는 벗어나서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자랐어요. 입장이 정말 제 손바닥 반 정도로 크답니다. 그리고 이 레드 판도라 굉장히 꽃볼을 크게 올려줬었던 아이인데요. 제가 입장 정리하고 아래 입장도 정리해준 상태이고요. 분도 큰 분으로 제가 갈아줬는데요. 이 입장이 굉장히 크죠. 한번 꽃 한번 볼까요? 그 반면에 이 꽃은 이렇게 작은 꽃이 달렸어요. 이런 꽃들은 정말 미련 없이 잘라주고 그러면 어떻게 진짜 꽃뗀 자리에서 또 꽃이 올라오게 마련이거든요. 더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아이들 정리해 주는 것이 더 예쁜 꽃, 더 꽃볼이 큰 아이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소년기, 뭐 유아기 이런 아이들은 유아기고 아직 청소년기에 이렇게 꽃볼을 올려주는 것도 너무 뭐 그거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몸을 키울 때는 몸을 키우고 그 다음에 충분히 체력 비축을 한 다음에 꽃을 피워주는 것이 예쁜 꽃, 꽃볼이 크고 풍성한 꽃을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니갈 제라늄 같은 경우는 꽃볼을 올리면서 몸도 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꽃도 풍성하게 피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제라늄들은 삽목일 경우에는 우선 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꽃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캔디 플라워 꽃바구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굉장히 몸집이 크고 잘 자라는 아이예요. 이 니갈 제라늄 아이들 중에 또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그런 아이들 뭐 몸집이 많이 크니까 너무 많이 키우는 것보다 한 두세 개 정도면 베란다에서도 적당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송살구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핀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지만 아직도 피어날 꽃봉오리들이 많이 있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몸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렇게 꽃이 펴야지만 꽃볼도 크답니다. 이 색깔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실제로 보면 거의 보랏빛에 가까운데 제가 카메라로 보면 약간 붉게 보이네요. 거의 보랏빛이거든요. 이 니갈 제라늄들이 봄에만 꽃을 보여주지만 아주 씩씩해요. 잘 자라고. 이 아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던 매버릭 라벤더. 진짜 꽃볼 엄청 크다고. 첫 번째 꽃볼이 너무나 컸던 그 아이인데 두 번째 꽃볼도 이렇게 크고 탐스럽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니도 큰 분으로 시원한 분으로 제가 가라. 분갈이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주니까 수영이 더 멋집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햇빛 충분히 보여줬더니 색감이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이쁩니다. 아, 꽃볼 크죠? 이만하면 꽃볼 큰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르는 아이지만, 아, 제가 햇빛 많이 보여줬더니 이렇게 꽃이 장미꽃처럼 이렇게 피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제라님들 관리 잘 하셔서 예쁜 꽃들 보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